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아,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었나? 근데 나는 이런 걸잘 몰랐던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이 생기니까 엄마의 사랑이 처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살다가 힘들 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어려울 때도 있고, 하는 일이 안될 수도 있고, 아이하고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때는 한 가지 꼭 기억하면 좋을 건, 제가 제 딸을 보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도 누군가의 그런 소중한 딸이고 누군가의 그런 소중한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퇴를 했건, 잘 나가건, 잘나지 못하건, 요즘 형편이 어렵던, 또 내가 형편이 좋든. 소통하려면 자존감을 갖거라. 세상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여자의 얼굴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당신 역시 좋은 화장품을 쓰고 정기적인 마사지를 하는 등 얼굴에 꽤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일 것이다. 그만큼 당신은 소중하기 때문이다. 얼굴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얼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즉, 얼굴은 정신을 뜻하는 얼과 형상을 뜻하는 골이 합쳐진 말인 것이다. 그러하니 제 아무리 값비싼 화장품이나 성형으로 골을 다듬어도 어리곱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색과 모양은 화려하나 향기가 없는 조화와도 같다. 그래서 진정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꽃 못지않게 얼을 가꾸는데도 열심이다. 얼, 즉 좋은 정신과 아름다운 마음은 그 단초가 먼 곳에 있지 않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발전하고 이것은 곧 고운 향기가 나는 얼로 가꾸어진다. 오래전 미국의 한 마을에 천연두가 발생한 적이 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이라 이 돌림병은 마을의 거의 모든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5살 소녀 그레이스도 예외가 아니었다. 얼굴에 열꽃이 피고 고열이 지속되었다. 천연두로 인해 이미 그레이스의 오빠와 동생을 잃고 난 뒤라 엄마는 어떻게든 그레이스만은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강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열꽃 하나하나를 뾰족한 것으로 파냈다. 다행히 천연두는 나았지만 그레이스의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흉터들이 남게 되었다. 그레이스가 학교를 다닐 나이가 되자 가족들은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짓궂은 남자아이들은 그녀를 괴물이라 놀려댔고 그레이스의 마음은 더욱 상처를 받았다. 얘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한번 들어보렴. 엄마는 눈물로 얼룩진 그레이스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천연두라는 큰 병에 걸린 적이 있었단다. 그 병은 내 오빠와 동생의 생명을 빼앗아갔지. 이웃에 많은 아이들도 죽었단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만은 살려주셨단다. 왜요? 그레이스가 눈물을 멈추고 엄마에게 물었다. 넌 소중하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이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에 천연두 자국을 남기셨단다. 그래서 이건 내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표시야. 내 이름이 그레이스, 즉 갚을 수 없는 선물인 이유이기도 하지. 엄마는 그레이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하나님이 너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너 역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한단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그레이스는 괴물에서 갚을 수 없는 선물이 되었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을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레이스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타인을 소중히 여기라는 엄마의 말을 기억하며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였다.
그녀는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갔고 한 번은 파티에서 마음에 드는 남학생을 발견하고는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녀의 얼굴에 실망한 남학생은 노골적으로 실은 기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반응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을 좀 주세요. 남학생은 대답도 하지 않고 그녀 앞에서 도망치듯 사라졌다. 그리고 얼마 후 그레이스는 다시 그 남학생과 마주치게 되었다. 제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을 좀 주세요. 여전히 밝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레이스의 모습에 남학생은 결국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었다. 이후로 그들은 좋은 만남을 유지해 나갔고 마침내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후 남편은 미국 상원의원이 되었고 그레이스는 하원의원이 되었다. 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어머니의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꾼 것이다. 꽃은 우리가 그것을 꽃이라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꼴이 잘났든 못났든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고 그것을 내 안에서 인정해 주어야 비로소 나는 소중한 존재가 된다. 넌 정말 대단해. 넌 정말 특별해. 넌 너무나 소중해. 사랑, 칭찬, 열정 등의 긍정 에너지는 어를 가꾸는 소중한 자양분이 된다. 화장품으로 따지자면 영양크림과 에센스 같은 역할이다. 꼴이 특별히 잘나지 않아도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은 어를 잘 가꾼 사람이다. 그들은 민낯에서도 빛이 난다. 사랑받는 사람 특유의 아우라가 넘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든, 그는 자존감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렸으며 자존감의 원리를 최초로 명확하게 규명한 학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자존감의 여섯 기둥에서 높은 자존감을 지닌다는 것은 자신이 삶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며 이는 곧 자신이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자신이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존감은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믿음이 자존감입니다. 따라서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고 또 확신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믿어주는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